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시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가시를 가지고 삽니다. 가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들어가 보면은 내가 참 목회한 조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울며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가시는 목사님들이 혹간가다 있어요. 왜? 사모님하고 부딪혀가지고 응? 사모님하고 부딪혀가지고 사모가 네가 사명자지 난 사명 안 받다 돼가지고 주일날 목사님은 강대상 올라가고 사모님은 영업하러 가시는 분도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응? 그리고 참 가시가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는 맛도 없겠지만은 우리는 가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나 가시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가시에 대해서 좋은 가시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부르짖고 세상에 나올 때 어린아이가 여자분들 알죠? 애가 조용하게 세상 나오는 애는 드뭅니다. 참 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손을 잡고 앙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방언이라고들 말하는데 그걸 갖다 번역하면은 한미천 잡으러 나왔다 하고 다 주먹을 쥐고 나온다 그래요. 응? 애들이 세상에 나올 때 소리 지르면서 두 주먹을 쥐고 나온다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보니까 한미천 잡으러 나왔다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장례식을 가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주먹 쥐고 가는 사람 또 하나도 없어요. 손을 이렇게 펴고 조용하게 갑니다. 예? 한미천 잡으러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를 제 나름대로 한번 느껴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도 맞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가시 때문에 세상 살다가 울 때도 있고 응?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가시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지는데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하고는 상대도 할 수 없고 예수님하고는 상종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 딸이 방장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 사람이 가시, 내 자식이 내 딸이 가시가 되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 해당장 야이로의 말이 나옵니다. 예, 얼마나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좀 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할 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방해꾼이 생겼어요. 열두회를 혈류증으로 아는 여인이 26절을 보면 열두회를 혈류증으로 아는 여인이 성경을 보니까 많은 의원을 찾아갔으나 많은 고통을 더하였고 이땅 끝까지 다 허비하였더라 이랬는데 더 그러고 병은 더 중했더라 했습니다. 그때 돈이 있을 때는 돌아보지도 않던 그 예수. 돈이 있을 때는 내가 병원비가 있으니까 세상 치료를 보지도 않았던 그가 예수님 뒤로 가서 사람들 사이 여러분 열두회를 혈류증으로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골만 남았을 겁니다. 피를 그렇게 흘리고 하면은.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그 사이에 어쩌면 사람 다리 밑으로 기어갔는지도 모르지만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배운 사람 교만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내려가는 줄 알고 오늘 사도 바울도 세상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날의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졌던 죄인 중에 개수 그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가지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넣어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도요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몸이 아파이고 우리 장로님이 온다 그랬더라면 여기 내가 얼굴 아는데 나 지금 4개월째 지금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안 했어요. 여기 와서 지금 오늘 같이 부딪혔는데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4개월째 지금 수요일을 지금 강대상 안 썼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 보건방송 이거는 빌라델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텔레비에 나오려고 한번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텔레비에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 오늘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 줄 수 있고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느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이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시는 가시 때문에 오늘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떠나게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달렸다 말을 갖다가 세 번이나 구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참 가시가 있음으로써 기도하게 되고 가시가 너무 아플 때마다 주님만 붙잡게 되는 것을 저도 간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 병을 나는 다른 사람에 가서 병을 고쳐주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 떠나 지나가면 사람들이 병냈겠다 하는 그렇게 능력 있는 그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를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겼도다. 할렐루야. 근데 지난날에 너희 그 믿음이 어딨느냐? 내가 너희에게 바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내 잘 될 때는 주님 잠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 여기서 있는 종부터도 잘 나갈 때는 주님 저 뒤에 놓고 한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건져주셨고 저를 구해주셨고 십자가에서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될 때마다 때리셔서 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빌라델피아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네요. 이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다 저 아는 지 오래되죠. 예. 일일이 거론을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30년이나 세월을 지냈는가. 바로 앞집에서 나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욕하는 사람,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대했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조금 있다가 겸손해졌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대군이 왔을 때 그것이 가시가 됐어요. 아무리 개선해봐도 내 백성, 내 군대는 저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흑이 와서 말합니다. 저 지금 강가에 있는데 연합군이 싸울래? 아니면 항복할래? 그 당시의 법은요, 왕족들은, 항복하는 왕족들은 목숨은 살려줍니다. 그러나 싸우다가 잡히는 왕족들은 그들의 목을 쳐가지고 개선 장군들이 허리띠에 차고 병들의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싸움을 할래 연합군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3개 연합군들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온 유대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짐승까지도 다 용을도 주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께 낯을 향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릅니다. 그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15절에 가니까 온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도 아닌 그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여호사밧아 너는 이 전쟁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서 항우를 이루고 어깨동무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는가 너희들은 마중 나가라. 그때 여호사밧은 그 응답을 받고는 찬양대를 꾸려서 나갔습니다. 찬양대를 꾸려서 나가서 찬양으로 적진 앞에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셔서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3일을 거두어도 다 거두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3일을 거두어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고
하느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도 가정에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속수이고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비즈니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가시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매달 달립니다. 주여, 전 지금 엄청 허리가 아파요. 소리 조금 더 지르면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근데 6월 20일 날 교통사고로 척추뼈가 목에 4개가 터지고 허리에 2개가 터져가지고 지금 4개월째 이렇게 했는데 그냥 또 의사 말 잘 듣는다고 주는 약을 잘 먹었더니 너무 많이 약을 오래 먹어가지고 아유 혀가 자꾸 말라들어가지고 보니까 여기 독한 약을 너무 오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약만 의지했던 거 좀 너무 아프니까요. 기도도 안 돼요. 솔직히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약 다 끊고 다 갖다 버리고 주님 살려달라고 매달렸더니 지금 5일째 지금 약을 안 먹는데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들, 여호사밧 왕이 죽음 앞에 자기 백성들 금식시키는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똑한 장군이 있었더라면 반란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역자님들, 정말 이 방송을 보는 어디에 있던 누라도 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목자가 하는 일을 기도로 따라가면서 가자는 대로 갔을 때 오늘 역대하 20장의 기적이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그대로 다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가요, 꼭 남편이 말하면은 이유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반대해놓고 나서 한판 싸우고 나가지고 이유를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참 빌라 옆에서 존경하는 사모님 한 분이 계셔요. 예? 제 스승이고 저를 가르쳤던 우리 이상찬 박사님 사모님은요, 아,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합니다. 응? 평생을 난 목사님한테 한번 언성 높이는 걸 못 봤어요. 전 제자로 오래 있었고, 한 번은 인상 찌푸리는 것도 못 봤고. 그래서 참 그 많은 책을 저서를 남기시고, 어? 가신 분이 아닌가 했지만은 또 목사들에게는요, 이 가시가 없으면요, 기도도 안 해요. 예, 기도하려면 가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국 가서 가장 선교에 성공했다는 어느 선교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그분이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너무너무 싸워가지고, 아니, 교회 가는 데마다 싸워가지고 쫓겨났어요, 싸워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한 날 목사님이 아무래도 당신은 선교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덩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몇 분 왔다 갔어요. 뭐 음식도 다 잘 먹어. 그럼 아무리 봐도 당신 지금 교회를 몇 군데 다녀도 가정이 해결 안 되는데 어? 선교를 가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선교 가가지고 사모님은 홍콩에 두고 목사님은 이제 중국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근데 교회를 벌써 200개나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선교 갔어야 돼요. 선교 갔어야 돼요. 사모님이 가시가 되는 것지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는 길을 미국에서 있었더라면 그분 망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교회를 200개 세운다는 게 적은 승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일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의 가시를 내가 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내 질병의 가시, 내 가정의 가시, 내 모든 고통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도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어야지 기도라고 생각하고 예스만 우리가 바라지만 안 되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보면 오늘 기도가 우리가 가시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내가 이 가시로 내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줘서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 어디에서라도 내가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 너희의 핏값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 사도바울 마지막 설교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돼서 목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복음을 다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말 하려면 저 장로가 거슬리고, 이 말 하려면 저 집사가 날 보는 거고, 어? 목사님 강대성에서 우리 집 다 말하면 어떡하느냐고, 설교를 못하게!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가요, 30년 동안 설교를 다 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설교를 다 하지 못하면요, 난 밥을 못 먹는 사람이야. 정말 필라델피아 와가지고 사고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 문제도 많이 일으킨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저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뭐라 하면 뭐라 하는 대로 꾹 참고 왔더니 그래도 한 자리에서 30년을 이겨냈네요. 할렐루야. 난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없다고 해요. 내 개인으로 봐서. 난 내가 30년을 한 교회에서 내가 뻗쳐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성격상으로도 나는 절대 한 군데 30년, 아니 3년도 못 있어 봤어요. 평생을 그냥 이 사람 따라서 일로 가고 저리 갔는데 하나님한테 붙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에다가 나를 박으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하루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침 사회를 봐주신 우리 목사님, 참 제 성격이 고약하거든요. 응? 훈련 잘 받았죠. 그래도 우리 둥지교에서 훈련 받으신 목사님들이 큰 목회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만 봐도 나는 배가 불러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정말로 누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은 호숫가에 강풍이 몰아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강풍이 가시가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평소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던 그들도 탄압이 되어서 아주 강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절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년 골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박히게 하시고 정말 가시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가시를 가지고 약으로 삼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겸손하며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서 나의 약점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장점으로 바꿔서 주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